awake smiling still in my bed.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 I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Lost my friends. 어머, 거울 왜 이렇게 더러워? 저는 지금 필라테스를 인증. 필라테스를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파스타 해먹고 세들러 하우스가 들어왔대요. 백화점 지하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가서 포장을 해와 볼까 합니다. 이거 바이에콤에서 보내주셨는데 바이에콤에서도 오트밀 바디워시 스크럽 로션.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 요거는 기초 라인인가 봐요. 어, 같은 거다. 제 손이 여자치고 진짜 큰 편인데 제 손을 쫙 말고 한 요 정도 벌렸을 때? 요 정도 벌렸을 때 그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바질. 근데 얘가 향이 엄청 세요, 바질 향이. 요거는 친구들 줄 거, 요거는 제 거 소분. 친구들이 이 두 가지 맛이 너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맛도 그냥 지금 좀 먹어보려고요. 간단한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플레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존맛이고요. 여기 위에 약간 그 시럽 같은 게 뿌려져 있어서 되게 달짝지근합니다. 바질도 제 생각보다 맛있는데 처음에는 바질이 그 포장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바질 향이 세게 나길래 바질 맛밖에 안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거든요. 먹었을 때 생각보다 바질 향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고 플레인 위에다가 다 이제 양념 같은 걸 뿌린 거다 보니까 달짝지근하면서 바질 향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었어요. 사실 치즈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치즈가 이렇게 사각형 그 체다 치즈를 가운데만 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즈 같은 경우는 치즈가 있는 부분을 먹으면 딱 알맞은 단짠단짠의 맛이 나고요. 여기를 다 먹고 이 부분을 먹으면 플레인 맛이 나요. 근데 사실 셋 다 맛있어요. 아직 보여드릴 수 없는 제품인데 마켓을 할지 말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토너하고 나서 썼었는데 사실 기능성 제품이라서 맨 얼굴에 바로 바르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오늘은 맨 얼굴에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크림은 요거. 요거 발라줄게요. 얘가 바를 때 매끈매끈 잘 발려서 좋더라고요. 확실히 시카라서 그런지 뭐 즉각 진정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뭔가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바를 때 같이 해주면 좀 더 안심이 되는 느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랑 여기에 트러블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
되게 많이 옅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심하게 올라온 뒤로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좀큰 트러블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시카나 제가 바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진정 제품은 하나씩은 꼭 발라주는 것 같아요. 생김새가 좀 이래도 나름 스무디 볼이에요. 찌웠다고 생각했는데 또안 찍었는데 이렇게 다짐기로. 에그타르트 하나랑 저 오리지널 하나 만들게요. 네. 1,500원입니다. 오늘 하나부터 여기까지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왜 그거 안 됐는데? 언제 연락이 온대? 오는 거야? 다음 주쯤 하자. 아요 하면 그냥 내일이요. 다음? 괜찮고 맛있다. 빡세긴 한데 일하는 게. 너네 회사에 잡니라는 사람은 안 구하니? 잡니? 막 복수하고 이런 거 해? 문서 그냥 정리해달라는 거 그냥 정리 똑같이 아, 막 그거 치고 말고 치고? 어필 좀 아 맞네 여기는 또 그거니까 맞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죠? 맛있게 연어 좀요. 저 다음 오늘 연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올라간 연어인데? 네, 좋아요. 거의 매일 눈으로. 대박은 없지, 여기만 먹으면서. 보통 그런 법이지? 얘기하고 와서. 너가 선이고 시계 방향. 자, 나 아직 안 봤어.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몇 장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보면서 아니야. 순서대로야? 순서대로야. 아, 어떤지. 겹치는 게 없으면? 겹치는 게 없을 리가 없어. 할게요. 네. 준비 시작. 거미. 어? 아니 막 순서 없어? 어. 풍선. 풍선. 낙엽. 달. 어? 어? 이렇게 없는데? 물음표. 물음표. 야. 진짜 없는데? 번개. 번개. 야, 잠깐만. 없어, 진짜 없어. 아트. 아트. 없는데? 아, 눈사람. 아니, 진짜 없어. 무릎, 아, 이거, 음표. 음표. 아, 야, 너 그만해. 달. 야, 뭐야. 달. 왜 저러지? 야. 손바닥. 끝. 오. 손바닥. 하트. 끝. 이거 너 진짜 못 잡았어. 둘. 이거 어쩌고, 이거. 그럼 초록. 나 흰색. 우리는 내일 출근하시려고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어? 왠지 이거 바로 맞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 1, 2, 3, 4번입니다 자, 제 거는 2번이었어요 제 거 4번입니다 요즘 나의 심리 상태 오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왔다고 내가 어렵게 낸 것 같아 정답은요? 2번인 거 아니야? 저 울음을 받는 거지 어렵게 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여러분 제가 흥분해서 포장을 지금 막 뜯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이번에 바이레도 딥티크 그 다음에 조 러브스라는 브랜드의 향수가 다 새로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제가 향수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라서 간단한 시향 후기를 좀 남겨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요거 딥티크의 새로 나온 아이입니다. 딥티크는 이 포장이 항상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선 이 향에 대한 설명도 같이 보내주셔서 그걸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게 오르페옹, 이름이 오르페옹이에요. 브랜드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제품으로 창립자들이 뜻을 모았던 추억의 장소 오르페옹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딥티크의 대표 우디 향수인 탐다오와 베티베리오를 잇는 중성적이고 센슈얼한 느낌의 플로럴 우디. 일단 뿌리고 나서 바로 코에 댔을 때 장미향이 되게 많이 나요. 어머, 이거는 우디가 아니라 플로럴인데? 처음엔 그냥 플로럴 계열의 향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건 이대로 하고, 제가 두 번째로 기대되는 바이레도 거를 한번. 어머, 이거 원료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탑노트는 마테랑 달콤한 블랙커런트, 하트는 실론 홍차랑 바이올렛 잎, 베이스는 중성적이고 깊은 잔향을 버치우다 파피루스. 이거 맞자마자 홍차인데, 홍차하고 얘야말로 약간 담배 냄새 나는데? 약간 매캐한 향 나는데? 그게 파피루스 향인가봐요. 이거 진짜 블랙커런트랑 홍차향 쫀다. 채소랑 저랑 되게 우디 향을 좋아하는데 결이 다른 우디를 좋아하거든요. 제 스타일은 조금 더 왠지 딥티크 쪽일 것 같고, 채소 스타일은 좀 더 이쪽일 것 같은데, 채소 스타일이라고 치기에도 얘 좀 달아요. 어머, 너무 특이해. 달콤한 불량식품, 과일 맛 나는 그런 사탕 같은 거를 씹었을 때 그 약간 추위한 거, 그런 거를 먹었을 때 나는 향에 씁쓸해한 그 홍차 잎과 파피루스 향, 그게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아. 일단 조 바이 조 러브스, 그러니까 조말론 계열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향수 브랜드 조 러브스인데요, 조향사 조말론의 두 번째 향수 브랜드예요. 패키지 무슨 일? 패키지가 너무 예쁜데? 와, 근데 이거 향 진짜 세다. 지금 양쪽에 뿌렸는데 나는 향이 지금 얘밖에 안 나. 부드러운 가이아 우드와 시더 우드 베티버의 우디한 향조가 기조를 이룹니다. 그레이프 프루트, 비터 오렌지, 라임, 스피어민트의 상큼하고 톡스하는 향으로, 그다음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헤디온. 헤디온이 뭐죠? 헤디온과 블랙페퍼로 그윽한 느낌을 더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얘는 그냥 상큼 그 자체예요. 진짜 상큼해. 얘는 그냥 자몽향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냥 첫 느낌은 딥다 상큼하다 이런 느낌. 저는 사실 세 개가 다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얘는 달다. 얘는 여름에 뿌리기 달 것 같아요. 그 씁쓸한 느낌이 좋기는 한데, 전 개인적으로 가볍게 뿌리기에는, 막 뿌리기엔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요거를 발라줄 건데요. 원래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에다가 바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아무래도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은 토너를 먼저 사용을 하고 해주면 되는데, 저는 여러 번 써본 결과 저에게는 그 어떤 자극도 없어서 저는 그냥 바로 먼저 얘를 발라주고, 그래서 요거 발라줄 건데 똑같은데 요렇게 패키지가 바뀌었어요. 요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그냥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었다는 것만. 이 제품이 좋은 점은, 뭐 보통 시카 이런 것들은 밤에 주로 바르시잖아요. 근데 얘는 저는 아침에도 잘 발라요. 보통 시카 크림 약간 꾸덕한 애들은 솔직히 아침에 바르기 좀 그렇잖아요. 화장 밀리거나. 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텍스처라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트러블이 났을 때도 되게 잘 발랐던 제품이거든요. 약간 손상된 피부에 그 보호 해주는 그 마데카 소사이드 아시죠? 그게 유효 농도로 이제 딱 응축돼서 잘 들어있는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구구절절 뭐 마데카 소사이드가 뭐 유효 농도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써봤을 때 발라보면 딱 아실 텐데, 여러분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느껴지세요? 진짜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진짜 그 딱 좋은 매끈매끈한 텍스처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말리고 저는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정 있으니까 내일 만나요. 하나씩 드리려고 뭐야, 소 큐트. 프로틴 브라우니? 시나몬이네. 예, 있어. 우리 필테쌤이 좋아하는 시나몬. 아, 진짜? 필테쌤이 자기는 시나몬
이 스콘이 제일 맛있어. 오늘 롤리콥처럼 입고 오셨다. 너무 즐거운다 또. 아, 진짜 저 사람 정말 이벤트 매니아인가요? 이랬는데 우리 거 아니고. 오랜만에. 와, 시간 걸려. 차 너무 막힌다. 그대에게 향이 나네. 리플레르. 오, 잘 어울린다. 오늘 이 옷이랑 잘 어울린다. 그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것도 조금 늦긴 했어. 제 단골 빵집이거든. 이럴 근데, 줄 알았지. 맨날 이런다니까. 근데 원래 이 집이 소금빵이 맛있는데 소금빵이 다 쏠다고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2차로 내가 하나 사. 아, 어디인데? 일곱반 행복도. 미쳤어. 고마워. 이거 철수가 진짜 좋아하겠다. 응. 그리고. 나도 그 생각했어. 빨리 와. 거의 없어. 괜찮아요 하면서 카메라도 한번 응시해주고. 내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역시 역시. 와 이거 향. 와 향이 강. 똠냠? 근데 괜찮던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매콤하다.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고요.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핵가족적 낭만주의를 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기사, 문학 같은 것들에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책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애플 파이 같은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서비스가. 빵은 패스트리인데 위에는 슈크림, 아래는 애플잼? 애플파이에 들어가는 사과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기타 피크 감정으로 빵 주선 변사체 주변에서 발사당. 견과류를 쪼개서 넣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 한 두 큰술 정도 넣고 올리고당. 올리고당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넣어주면 됩니다. 짠!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그 뽁뽁이를 받은 것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게 있는데 혹시 우체국 가져다 드리면 다시 사용을 하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좀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리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들깨수 제비 해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예쁘게 나온다 색깔. 진짜요? 잘 나오는 것 같아. 안쪽에 이 푸르스름한 색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초록 갈색이야? 아니 초록. 내 오만 가지 색.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오만 가지 색. 세 가지야? 네, 세 가지. 더 많은 것 같아. 중간에 탈색한 부분 있고 안 한 부분 있고 이러니까. 아, 염색이 색깔이 다르게 막히고. 사실 진짜 예쁘다. 무슨 아이스크림 같아. 이거 먹고 싶은 거 있어? 솔직히 다 맛있게 생겼어. 저 체리 포레스트 케이크만 빼줘. 저 슈크림 가득 다운 후에 저거 먹고 갈 거 하나만.